딱딱해서. 밭이나 여기라요. 맛 있는 거는 12월부터 4월달까지 해도 맛있어요. 소금이 그래도 여어야지. 참 좋았죠? 이거 유채예요. 요 유채꽃순. 유채 기름도 짜서 나물 무치고 그래요. 유채나물에 유채기름. 봉화가리.
이거 우리가 작년에 담근 된장이에요. 우리 밭에서 농사 제가 캔 거예요. 야는 한 6개월 넘었대요. 소정딸, 왕초, 옛날딸. 이거 우리가 농사 지은 걸로 만든 한약인데 흑개랑 후지뽕이랑 11가지 정도 들어간 거예요.
사진 거. 한턱 사이즈.
가지고. 이게 칠기 알이거든요. 알 빼보면 물렁기가 생겨서 맛이 없고. 된장을 집에서 담으니까 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. 칠기장이 다 됐거든요. 그냥 이대로 먹으면 돼요. 파미리가 제일 식감도 좋고.
무한 양파가 유명하거든요. 지금 양파철이라서 양파김치 삶아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양파김치를 워낙 많이 드시다 보니까 1년이면 한 1톤 정도 담가서 먹는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팔리는 양이에요.
5번 두 개. 출발. 네. 지금. 네. 이렇게 누룩을 발라서 일주일 정도 다시 발효 숙성을 합니다.
삼겹살에서 따로 분할 정형한 갈비살 쪽입니다.
이건 사골 육수입. 이거는 이제 고기 찍어 먹는 육장 코스입니다.
감사합니다.